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애완용 뱀인데요, 바로 콘스네이크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옥수수밭이 많은데요, 그곳에는 옥수수를 먹기 위해 모여드는 쥐들이 있어요. 그 쥐들을 먹기 위해서 뱀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게 바로 옥수수 뱀 콘스네이크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독성이 없고 굉장히 순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 애완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자, 오늘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쥐의 새끼입니다. 핑키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거를 이제 전문 농장에서 사육을 해서 이렇게 먹이용으로 사육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뱀들에게 먹이로 줍니다. 자, 오늘 이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먹이기 전에 이제 냉동 핑키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살짝 녹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냉동식품을 먹을 때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제 녹이는, 해동을 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징그럽고 불쌍할지 몰라도 약간 사람이 이제 치킨이나 삼겹살을 먹는 것처럼 이제 사육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뱀들 먹이나 파충류 먹이로 사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밥을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줘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파충류를 사육할 때 콘스네이크가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지금 약 3-40마리 있었는데 거의 다 분양가고 지금 8-9마리가 남았네요. 자, 이 친구들을 오늘 먹이를 한번 줘보고 어떤 개체가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줘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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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벌하게 먹네요. 자, 야, 이거 이끼는 빼자. 이끼는 빼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 친구는 블러드 레드 모틀리라고 해서 나중에 새빨개지는 콘스네이크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 중 하나죠. 자, 너는 맛있게 먹어라. 오, 이 친구도 잘 먹네요. 자, 콘스네이크, 밀크스네이크, 모든 뱀들은요, 와, 웬만한 잎보다 훨씬 큰 먹이를 이게 턱을 벌려서 먹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 에그히터라는 스네이크는요, 장난 아니게 많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보시면 놀랄 겁니다. 자, 우선은 친구도 잘 먹네요. 자, 안녕. 자, 그리고 울트라멜이라는 콘스네이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제일 이뻐요, 제가 봤을 때. 자, 친구 한 마리 먹자. 오호, 오호, 우와, 잘 먹는다. 야하, 색깔 진짜 이쁘죠? 약간 붉은 빛이 마음에 드는 친구죠. 맛있게 먹어. 자, 그 다음에 베니싱 스트라이프 콘스네이크라고, 네, 무늬가 있다 말아요. 굉장히 신기한 콘스네이크 중 하나고요. 자,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저 얼굴 여기 있어요. 귀엽게 생겼죠? 야, 너도 먹자. 자, 두면 알아서 먹어요. 이런 친구들은 냄새를 한번 싹 맡다가 먹이구나, 스멜, 이러면서 갑자기 딱 먹습니다. 자, 보세요. 어? 어? 놀랐나? 냄새를 깊숙하게 맡더니 갑자기 먹겠죠? 오! 결국엔 먹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콘스네이크의, 와우! 얘 색깔 되게 진하다. 자, 안 돼, 나오지 마. 아직이야. 나오면 안 돼.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자, 옳지. 들어가서 먹어라. 야, 들어가서 얌전히 먹어. 자, 우선은 이 친구도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먹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화이트 스트라이프 친구인데요. 자, 친구야, 밥 먹자. 오호, 자, 이 친구도 잘 먹네요. 와, 어여, 떨구지 마. 옳지, 물고 들어가서 먹어.
야,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서 먹자.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말도 잘 들어요. 자, 맛있게 먹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개체인데 이 친구는 테세라 알비노라에서 등에 줄기 무늬가 있어요. 자, 이 친구 마지막으로 한번 먹여볼게요. 야. 자, 냄새를 맡고 허허. 허허허. 좋아. 자, 이처럼 밥 먹이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여도 되고 두 번 먹여도 되고 여러분들 몫인데 어쨌든 굉장히 사육하기 쉬운 뱀 중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은 통에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서 뒀고요. 여러분들은 사육장을 좀 넓은데 하고 코코넛 은신처나 물그릇 같은 거 넣고 예쁘게 기르시면은 진짜 애완용으로 최고인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샵에 있는 우리 콘스네이크 맘마를 한번 먹여봤는데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파충류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콘스네이크를 길러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밥을 먹이는구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